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비석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비석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글자가. 아, 보존 상태가 엉망이어서 다 마모됐구나.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그래서 뭐냐. 청백리의 비석을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같이 간 분들한테. 제일 화려한 걸 찾아다니시더라고. 죽고 난 다음에 제일 화려하지 않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청백리의 상징은 바로 뭐야? 백비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새기는 겁니다. 청렴 결백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뭐야? 우리 집안에 조상묘 중에 백비가 있더라. 그거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정말. 조선 왕실이 보장하는 거예요. 진짜 안 할 말로 그 자손과 손자가 죽음에 해당하는 반역죄를 저질러도 살려줍니다. 그거는. 네 할아버지의 은덕인 줄 알아, 임마. 이러면서 살려줍니다. 예, 정말입니다. 한강의 서쪽을 막아서 용산 진입 수로를 지키라. 용산 진입 수로를 지키라. 자, 지금 두 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청백리가 아주 용산하고 관계가 깊죠. 예, 그죠? 예. 정말 그, 제가 이렇게 대답까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 정말 리액션의 최저점을 찍으시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참 이렇게 참 이렇게 무관심하실 수가 있는가.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분 앉아 계시는 분이 100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직 구국의 심정으로 이름이 이경직입니다. 이분은 청백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요거는 삼전도비입니다. 비석 아니에요. 요 보십시오. 이거는 청나라 황제만 쓸 수 있는 문양이거든요. 청나라 황제가 항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것이 바로 이경직의 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효민공 이경직의 묘역입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5호. 오리 이원익 정승의 왼팔. 여러분, 왼팔입니다. 오른팔이 심수경이라면 왼팔은 효민공 이경직이 되겠습니다. 조선 중기 문신이고 조선시대 묘재 연구 자료로서 깊다. 여기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남현동이 어디야? 서울특별시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그런데 관악구 안에 여러분 이런 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묘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얼핏 보면은 사람들 볼 때 왕릉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너무 화려해. 엄청나게 화려하죠. 지금 여기 요 위에 서가지고요. 요 앞을 보시면 한강 북쪽이 그대로 다 보여요. 이게 어떻느냐 하면 이 산이 울창해갖고 밖에서는 이 묘가 있는지 안 보여. 그런데 이 안에서는요 바깥의 경치가 다 보이는 거야. 한강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이걸. 명당. 그죠? 뒤에는 또 뭐야? 관악산이 있어. 앞에는요 한강이 있어. 배산 임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죠? 특히 안에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는 이런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제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기 있었거든. 햇빛이 탁 멋있게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효민공 이경직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 절대 모릅니다. 왜? 해당 서울시 의원이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지금은 내가 얘기해야지, 뭐, 이거 뭐. 어떻게, 몰라, 몰라. 왜? 안 가르치거든. 여러분, 지금 앞에 말하는 이원익이라든지, 심수경이라든지. 여러분, 뭐, 강서구에 저 약사사에 가서 그 했던 시의원은 그럼, 아, 내가 이거 잘 압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미안한데, 청백리 비석 찾아보라니까 제일 화려한 거 찾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모돼갖고 아무것도 없나 보네. 이러면서 막 제일 화려한 거 찾더라고. 아니야. 나중에 했으니까. 모른다고 사람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이거 이경직이가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는 네 개 중에 유튜브에 지금
그 제 채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이원익 정성을 모르면 제 채널 구독자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저에게 강의를 의뢰해 주신 우리 김창하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는, 내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사람의 오른팔? 그 사람의 왼팔? 이게 뭔 소리고? 라고 생각하실 거야. 심수경 이경직이라는 사람이, 심수경은 여자아이가?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거고. 이경직은 이름이 또 경직이야. 막 엄청 딱딱한 사람이었나 봐. 자, 효민공 이경직은 왜 이렇게 명당묘역에 묻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명당묘역에 묻혀 있을까요? 여기 비석에 그게 답이 있습니다. 이 비석에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뭐냐? 일찍이 의주 부윤을, 저 신의 주의 부윤을 맡아 오랑캐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공을 세웠으며, 예. 그리고 어떻게, 오랑캐가 실제로 쳐들어왔을 때 한양 북쪽 어디 한양의 그 뭐야 강을 건너 있는 용산 지역에서 적을 맞아 가장 용감하게 싸웠으며, 용산을 내주고 한강을 건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라고 인조가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조의 명을 차마 전쟁에서 임금을 지키지 못한 죄를 어찌 씻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용산 바로 맞은편에 있는 노량진에서 어떻게 돼? 홍타이치, 청태종 홍타이치와 맞짱을 떠가지고 어떻게 돼? 최명길, 여러분 유명한 남한산성에 나오는 그 이거 있잖아. 소위 말하는 주화파, 화해하자 하는 최명길보다 앞서서 어떻게 돼? 홍타이치와의 회담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효민공 이경직입니다. 홍타이치가 이렇게 말했죠. 1634년 1월 달에 이원익 정승이 이제 아파서 곧 황천길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아따, 그놈의 영감제이 내보다 더 오래 살 줄 알았디만은 이놈도 분명히 가기는 가는구나. 오케이, 이때가 제일 좋다. 조선을 쳐들어간다. 거목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조선은 내가 대병을 이끌고 쳐들어가면 나하고 화해하자는 파와 나하고 싸우자는 파 두 파로 갈릴 것이다. 싸우자는 파는 예조판서 김상헌이가 이끌게 될 것이고, 아시겠죠? 화해하자는 파는 어떻게 돼요? 화해하자는 파는 이조판서 최명길이가 이끌게 될 것이다. 왜? 그 둘 사이는 절대 화해가 안 된다. 왜? 임금은 병신 같고 말이지. 그 임금을 중재할 천하의 거목은 쓰러지고 없다. 이원익은 쳐들어가자. 단 1624년에 한번 쳐들어갔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 여름이 다 끝날 때쯤 쳐들어갔다. 9월 달에 이원익한테 우리가 당했단 말이야. 천연두를 앓고 있는 환자 시체 둘이를 그 아민 칸 그 앞에 이 저 진지 앞에다 갖다 놓는 꾀를 쓰는 바람에 전염병이 번질까 봐 놀래 갖고 도망갔다고. 그러니 어떻게 돼? 전염병이 절대로 그 핑계를 댈 수 없는 어떻게 돼? 12월 1월에 쳐들어간다.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때 후금에서 청나라로 이름을 바꿨을 때 아닙니까? 청나라 대신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왜? 우리 병사들도 얼어 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은,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다를 이겼다는 삼국지를 듣지 못했는가? 죽은 오리 이원익이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먼찬 꾀를 굴렸을지 모른다. 1월 달에 가야 된다. 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산성 영화에 그런 거 한 장면이라도 나옵니까? 벌벌 떨면서 추워 죽겠는데 이러고 싸워요. 만주족의 애들이 뭐 추위에 강하다고 걔들도 추우면 얼어 죽어요. 여러분들. 두껍게 입고 오면 전투도 못하고 무거워서 말이 못 달린다고. 말이 달리더라도 어떻게 돼? 얼음을 지나가면 무거워서 얼음이 깨져갖고 다 죽는다고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왜 1624년에 정묘호란 일으켰다가 전염병 트리게 당했거든. 누구의 트리게? 이원익 정승의 트리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홍타이치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려고 한다. 라고 하니 황제가 직접 볼모로 가고 황제가 직접 청나라로 가고 황제의 모든 황실 가족들을 다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조선의 물자도 거의 뭐 80%를 걷어낼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 이경직이 깎고 깎고 깎아서 복림대군하고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과 소현세자를 볼모로 데리고 가고 임금은 그대로 놔놓고 조선의 물자를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요 정도 포로를 요 정도 데리고 가고 어떻게 돼? 물자도 요 정도 갖다 바치고 여기 세 번 철하고 아홉 번 처박는 선에서 끝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수모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만한 협상가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이경직이요. 목을 끄어버려요. 자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 자결하겠어요? 부끄럽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구국의 심정으로 1640년에 어떻게 돼? 항복 문서를 자기가 쓰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이 이 비석에 다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인조가 조선을 향한 최고의 충신이므로 명당을 허하노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용산을 바라보는 위치로 하라. 왜? 용산을 바라봐야 일직선으로 할 때 궁궐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너는 궁궐을 바라보며 나의 안위를 지켜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산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 용산은 언제부터 용산이었을까요? 용산은 언제부터 용산이었을까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드래곤 힐 아닙니까? 그죠? 용산은 언제부터 용산이었지? 고려 충수광인가 충무광인가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언제 누가 이걸 용산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충수광인가 충무광인가 둘째 아들을 그 낳는 데 있죠. 예전에는 개경에서 모두 다 여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왕의 총애를 받은 여자들이 여기 한양 쪽에 아마 내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려의 남경이거든. 남경. 여러분 개경이 있으면 요 밑에 남경이 서울이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뭐냐고 하면 그 충수광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어제 용산 원자가 태어났다더니. 여러분 용산 원자의 용태는 어떠한가 시종이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어찌하여 용산 원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용산에서 태어났으니 용산에서 원자가 태어났으니 용산 원자가 아니든가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적어도 고려시대부터는 용산이라고 불렀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죠? 거기 보면 분명히 용용자에 매산자로 적혀 있거든. 그 용산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그러니까 뭐야? 드래곤 언덕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두 분 어떻습니까? 들으니까 재밌으십니까? 예. 예. 그 이경직이는 청백리가 아니라고 말입니까? 예, 청백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청백리까지 올라갔다가, 예, 그 김상헌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김상헌이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 그 항복을 권유한 사람을 청백리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청백리에 녹선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아깝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아깝다. 그러면 그만하게 뭐 볼모로 잡히가고 포로로 잡히가고 있는 게 잘했다는 거냐? 아니죠. 그건 비극이죠. 근데 어떻게 돼? 한 10 정도의 피해가 날 건데 이걸 3 정도로 줄였으면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제일 좋은 거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 쓸어버리는 게 제일 좋죠. 안 그렇습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삼전도 비를 해놓고 결국 이경직도 괴로움에 몸을 떨다가 1640년 자결합니다. 자, 경신대기근.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예송논쟁.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현종승하 숙종의 즉위. 뭐 이런 거. 인선왕후. 뭐 예송논쟁. 이러면 경신대기근이라는 거 교과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배울 때는 안 나는데 요새는 나옵니다. 예, 요새는 나옵니다. 1670년부터 71년까지 대참사입니다. 기근의 참혹함이 팔도가 똑같아 백성들의 고통이 끝없고 국가의 존망이 결판났습니다. 1670년에서 71년 사이. 여러분 자그마치 2년 사이에 얼마? 3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이때 그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있답니다. 예, 저기 뭐야, 연료실기술 같은 데 적혀 있는데 뭐냐. 아이고, 병자호란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야. 이런 말. 그래서 지금 그게 변한 게 뭐예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야. 이거 있죠? 그게 그때 나온 말입니다, 이게. 병자호란 충분히 기억할 고 나이대 어르신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야, 병자호란 때 그 오랑캐 쳐들어온 거는 거 난리도 아니다, 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기근의 참혹함이 팔도가 똑같. 백성들의 고통이 끝없고 국가의 존망이 결판났습니다. 이거를 설명해야 여러분 숙종이 즉위하자마자 벌어지기 시작했던 사건이 여러분 숙종하면 딱 기억나는 거 뭐 계세요? 뭐 있어요? 장희빈과 인현왕후. 그죠?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장희빈하고 인현왕후 사람들이 그래서 뭐야 숙종이 되게 멋있는 임금인 줄 알잖아. 아,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이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개뿔입니다. 말도 안 뭐 예송논쟁이 뭐 어쩌고. 자, 또 보세요. 을병대기근. 1695년부터 1699년의 참혹한 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지진, 냉해, 가뭄, 홍수, 우박, 태풍, 전염병, 해충이 4년 동안 다 일어났어. 1695년. 이때 언제? 바로 이때 언제입니까? 숙종 임금 때입니다. 숙종 임금 때. 1699년에 죽은 사람 누구? 장희빈. 맞죠? 장희빈과 인현왕후는 결국에 이게 뭐야? 참혹한요. 조선 인구 1600만 명 가운데 이게 김성우 박사의 논문에서 제가 따가지고 온 건데요. 400만 명이 아사합니다. 5년 동안. 이거보다 더한 비극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청나라 강희 황제에게 1698년 여러분 드디어 저희에게 구휼미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해운 바다를 건너서 청나라 강희 황제가 글을 짓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진제가 뭐야? 배고픔에 이러한 크나큰 대 어떤 참사를 내가 구제했다 이 말입니다. 대진제 조선기 바다 건너 조선의 엄청난 대참사 굶어 죽는 참사를 내가 구조했노라 이 말이 되겠죠. 글을 지었습니다. 1698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때 뭐야? 지진, 냉해, 가뭄, 홍수, 후박, 뭐 우박. 그다음에 태풍, 전염병, 해충까지 모두 완전 무슨 비극의 종합판 같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때 보겠습니다. 이기는 뭐예요? 요 해운진제 조선기에 적혀 있는 강희 황제의 기록입니다. 태창옹립. 태창옹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청나라에서 1등 가는 1등급 쌀을 보내서 내가 구제했다 이 말입니다. 자, 같은 시기 조선 숙종실록에 적혀 있는 똑같은 쌀에 대한 반대되는 기록 여기 보세요. 무용지 홍부. 부는 뭐야? 부패했다 이 말.
홍은 뭘까요? 부패해갖고 쌀이 벌거이 돼가 있더라. 그래서 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쌀만 우리한테 구제했다고 보내주었다. 즉, 상중하로 따지면 뭐야? 하품. 여러분, 하품을 보내주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양쪽의 기록이 다릅니다. 실제로 무슨 쌀이 왔는지는 알 길이 없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요렇게 왔을 때 좀 보세요. 아까, 이경직, 죽고 난 다음이죠. 1671년이니까요. 다시, 1695년, 99년, 죽고 난 다음이죠. 요 때는 누가 있었을까요? 요 두 개가 교과서에 기록이 됩니까? 알려집니까? 전혀 안 알려집니다. 이런 일은 마치 없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상훈, 1636년에서 1707년까지 살았던 유상훈이 이때 있었습니다. 최고의 청백리이자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 효민공 이경직의 제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돼? 심수경의 그 쓴 책으로 공부했으며 오리 이원익 정승이 여러분 가장 뭐야 이원익 정승의 고 아들에게 배웠던 사람 유상훈 정승이 되겠습니다. 1636년 한양도성 증축 1704년이죠.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1700년 이때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이었어요. 1704년이면 소론 영의정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노론, 소론, 서인, 남인 이거 아시죠? 북인 여러분 할 때 소론 영의정입니다. 목숨을 건 노소론 당쟁의 소론 영의정 1696년 9월부터입니다. 한양 개발의 이익은 도성 백성에게 돌려라. 어떻게 해야 돼? 유상훈 영의정까지 올라가죠. 유상훈에게 맨날 쫓아 따라댕기던 게 뭐냐면 경찰관이었다가 포졸이었다가 뜻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영의정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포졸이었다가. 그래서 제가 이 인물을 경찰대학교에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3시간 동안. 분명히 뭐야 포졸이었는데 경정됐다가 경정에서 어떻게 돼? 영의정 되는 인물. 예, 그래서 요때 자 보십시오. 한양도성은 태조 때 쌓은 부분도 있고 태조 때는 어떻겠습니까? 얼기설기 쌓아죠. 태조 이성계 때. 그 다음 세종 때는요. 얼기설기 같이 보이는데 좀 그래도 형태는 예쁘게 갖추고 있는 숙종 때 보세요. 발달된 모습이죠. 그죠? 이 유상훈 정승이 바로 어떻게 돼? 한양도성을 증축합니다. 소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신도시 개발. 뉴딜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요거를 한, 그, 뭐야, 소론 영의정한 이후로 한양도성 증축을 숙종이 맡깁니다. 숙종 30년에. 숙종이 맡깁니다. 한양 개발의 이익은 백성에게, 뭐야? 청백리더라 이거야 얘가 일을 시켜보니까 아시겠습니까? 청백리다 이거예요. 일을 시켰더니 이야 멋있다. 네가 청백리로구나. 왜? 어떠한 토건 세력에게도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정치 자금을 바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야? 모든 이득은 다 백성들에게 돌린다. 즉 뭐야? 이 한양도성 안에 여러분 그때 유상훈 정승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2015년에 생겨가지고 2017년까지 계속됐었던 게 뭐예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용산 화상 경마장. 스크린 도박이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전국에서 막 반대하니까 어떻게 지금은 뭐가 돼 있습니까? 뭘로 바뀐다고 합니까? 기숙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국의 도박꾼들이 와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그 다음에 좀 뭐 용산구가 그거를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꼭 역사를 알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면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좀 없을 수 있죠. 왜? 내가 최초 아닌가? 왜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러거든. 야,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좀 이렇게 휘두르는 맛도 있어야지. 니처럼 그렇게 토건 세력한테 다 안 하는 그런 게 어디 있노? 여러분, 토건 세력이라고 하면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요 토건 세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민간 투자 개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거예요. 그 다음 백성들에게 모두 돌려주라는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공영 개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요게 5대 5가 될 수도 있고 10대 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민간 투자에게 모두 다 맡기지 않고 유상훈이와 100% 숙종 그걸로 했단 말이에요. 숙종의 어떤 이득으로 돌아와서 왕의 이득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자, 이원익 정승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우리도 모두 아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장원 급제했던 대과시험에서, 대과시험이 지금 어디냐면 용산구 바로 위에 있는 그 종로에 있는 청와대 자리가 옛날에 임금이 마지막에 알성시, 알이라는 말은 임금의 얼굴을 쳐다본다라는 뜻인데요. 알성시를 쳐가지고 대과시험 치르던 곳입니다. 거기 청와대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 거기에 이렇게 딱 왕이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과거 시험의 문제가 뭐였는가? 과거 시험의 문제는 당시 명종 임금이 그 이제 보던 시험입니다. 그 명종 임금이 죽고 어떻게 돼? 선조가 올라옵니다. 선조가 올라오니 어떻게 선조는 여러분 명종의 아들이 아닙니다. 중종의 후궁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즉 뭐야? 명종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니 명종의 왕비가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있던 하성군 이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소위 말해서 정통성 면에 있어서는 많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왕위에 오른 나이가 19살, 20살도 아니고 15살이었어요. 15살에 딱 올라가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돼? 그 앞에 명종대에 처음에 뭐 문정왕후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여인천하 그 드라마 아시잖아. 문정왕후라는 여자가 너무 폐악질을 많이 지겼기 때문에 그 문정왕후의 폐악질을 다시금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수렴첨정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신하들이 영의정하고 우의정, 좌의정 신하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거기서 원상이라는 걸 꾸리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의 권력이 굉장히 커지죠. 여러분. 신하들의 권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이 신하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 민간 투자해야 됩니다. 아니다, 공영 개발로 가야 됩니다. 아니다, 6대4로 가야 됩니다. 아니다, 5대5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을 써야 됩니다. 저 사람을 써야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 그때마다 의견이 양쪽으로 갈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놈은 옛날에 선조 임금의 정통성을 논했던 놈입니다. 저놈은 쓰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갈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임금의 편에 서는 사람. 주로 아무리 선조 임금이 정통성이 약하지만 선조 임금의 임금 편에 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이 그거 저기 뭐야 이렇게 정통성이 약하고 어리니 임금에게만 맡기면 일이 안 될 것이다. 우리 신하들이 권한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 뭐야 서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동서는
이조 전락 문제를 놓고 뭐 김효호인가 무식인가가 청계천 동쪽에 살아갖고 저기 뭐 그 동인이고 뭐 심의겸인지 뭔지가 또 뭐 서인은 뭐 저기 청계천 서쪽에 살아 서인이 에라이 정말 세상에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진짜 이거 그 용산구 의회 강의만 아니면 뭐 조선이 무슨 포커 쳐갖고 세운 나라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 문정왕후가 그렇게 죽고, 특히 자기의 오빠였던 누구, 윤원형이가, 그 비선실세인 정난정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정난정을,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 싶으시면 최순실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착복했던 재산이, 왜냐하면 사화가 작은 것 같이 합치면 여섯 번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 선비들을 막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역적이니까 잡아 죽이고, 보통 어떻게 돼?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러면 멸하기는 좋다. 그 멸했으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토지, 집, 재산, 금은 보석이거다,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난적이 지가 다 먹었다고,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돼? 명종이 죽고 순조가 처음에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돼? 무려, 조선 왕실 재산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국고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그럼 이 재산을 신하들에게 돌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국왕의 그 재산으로 귀속해서 백성들에게 줘야 될 것인가? 라는 걸 갖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백성들에게 주자, 동인. 신하들에게 가자, 서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서인 사람들이 전부 청계천 서쪽에 살았던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예.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 강의가 어디 있냐고, 아무리 그렇지만. 제가 하는 말이 그때에 어떻게 돼? 자, 과거 시험 문제에 냅니다. 그러면은 젊은 선비들의 가장 청빈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과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자, 니들 같으면, 니들은 아직까지 관직을 얻기 전에 신분이니 니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아라. 어떻게 하면은 이게 백성에게 갔으면 좋겠느냐, 아니면은 신하들에게 갔으면 좋겠는가? 백성에게 간다는 건 이제 왕에게 왔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겠죠. 둘 중 어떻게 돼? 이게 영어로 하면 뭐야? Which do you like better? 동인 or 서인? Please notify your opinion. 이거 아닙니까? 이 영어를 못 알아듣겠다고 댓글 쓰시는 분은 못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변에 물어보시든지요. 예, 그러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거 답안지를 다 쓰는데 우리 방청객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답안지가 거의 뭐 동인 아니면 서인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오직 한 명이 여러분 답안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직 한 명이. 모든 사람들이 동인에게 가야 됩니다. 서인에게 가야 됩니다. 왜? 동인, 서인이 저거 아버지,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동인인데 서인에게 가야 됩니다. 이래 쓰겠어요? 그죠? 좀, 사실 질문 자체가 좀 스튜피드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돼? 오직 한 명이 어떻게 됩니까? 답을 좀 이상하게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우리, 줌 중계하시는 직원분, 우리 의회 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시나요? 아, 7분.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요렇게 해야 바로 붙네요. 예, 용산구의회에 오니까요. 요게 지우개가 요렇게 딱 달라붙어요. 되게 좋아요. 예, 되게 좋아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답안지를 이렇게 씁니다. 요러고 쓰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당시 대제학, 여러분 학문을 관장하는 게 대제학 아닙니까? 그죠?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총장쯤 되겠죠. 당시 대제학이었던 사람 누구? 이황, 여러분 잘 아시는 퇴계 이황이죠. 이황이 이게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어때요? 옛날에 기자가 중국의 성인이었던 기자가 그 조선 땅으로 독례했을 때, 동쪽으로 왔을 때 왜 왔는가 하면은 중국 한족의 황제가 코끼리 상아로 된 젓가락을 쓰더라. 그거를 보고 아 이제 은나라는 망했다라고 하고 고조선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부터 그 사람의 답안지 논리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그 옮겨갔느냐 하니까 상아로 된 젓가락을 쓰면 그 그릇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은 상아보다 더 좋은 그릇을 써야 되죠. 그 다음 밥그릇은요? 국그릇은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낭비가 심해질 것이다. 아 이제 은나라는 망했다 이러고 온 거예요. 똑같아. 자 지금부터 보실게요. 한 국가에 한 산에 여러분 보십시오. 호랑이 한 마리가 존재하려면 호랑이 한 마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여러분 멧돼지가 여기 한 마리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100마리가 있어야 돼. 멧돼지 100마리가 있으려면 요 밑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가 10만 마리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죠? 여기 다섯 개죠? 10만 마리는 있어야 된다. 토끼하고, 그 다음 뭐야, 다람쥐하고가 10만 마리씩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토끼하고 다람쥐가 10만 마리가 있으려면 여기에 오크트리벨트, 즉, 떡갈나무가, 여러분, 오크트리벨트가, 떡갈나무가요, 그 산에 여러분 햇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살아 있어야 한다. 임금이시여, 답안지에 이렇게 적어놨죠. 임금이시여, 이 재산이 그 윤원형이의 그 재산이 재산이 임금에게 가야 되느냐, 신하들에게 가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까? 임금에게, 내가 듣기에는 임금에게 가야 된다는 것은 호랑이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하들에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건 뭐냐, 이 멧돼지만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이 떡갈나무 도토리나무 열매라고 해당되는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는지는 왜 문제에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을 쓸 수 있을까? 나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렇게 하면 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돌리나 하고 나오는 게요. 10만 양병설입니다. 정병 10만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저것이 뭐야, 군수용 물자가 이런 게 다 돌아가고 백성들에게 그런 건강식을 먹이고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여러분 답안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장원급제자 율곡 이이 선생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곡을 아주 우습게 알고 10만 양병설도 조작됐다 그러고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 한양도성의 증축이라는 것은 바로 율곡 선생, 자기 스승의 스승이었던 율곡 선생이 하려고 했던 이른바 뭐야 그 공공수, 그러니까 이 10만 양병설의 핵심이 뭐냐면 공공투자를 늘려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 이득이 SOC, 사회 간접 자본으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한양도성 증축.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여러분 주장했던 바로 공공증축 이론입니다. 이것이. 이 유상훈 정승이 이걸 해냈단 말이에요. 소론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노론파는 절대 이건 꿈도 못 꿉니다. 노론파는 무조건 민간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야, 소수의 자본가에게 이득이 전부 집중되게 만든 그게 노론파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노론으로 누가 있나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오늘의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참. 최석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석정이라는 인물. 그리고 송무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송무원이니까 되게 웃기는데. 이름 뭐, 날짜도 안 적어놨죠? 자, 이렇게 보십시오. 민생입니다. 이 한자 보시면 민생. 그리고 구휴를 놓고 벌이는 목숨을 건 노소론 당쟁입니다. 노소론 당쟁. 1704년부터 1706년까지 약 3년간 벌어졌던 당쟁의 모습입니다. 뭐냐? 이 사람이 바로 최석정입니다. 이 사람은 송시열이고요. 이 사람은 권상하입니다. 송시열이 죽으면서 여기 화양동 서원을 만들어라 하고 죽거든. 그래서 권상하가 옆에 있다가 예, 스승님 만들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숙종의 대보단 설립, 조선 근대화의 발목을 잡다. 저는 이 제목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제일 좋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조선 근대화의 발목을 잡은 건 이겁니다. 화양동, 충북 괴산에 화양리동에 있는 만동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거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아까 1699년, 1695년에서 1699년까지 그 했던 을병 대기근 있죠. 그때 청나라 황제가 우리한테 쌀을 보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치욕스러워가지고, 여러분, 명나라 황제가 그, 우리, 명나라 때 우리 조선 도와줬잖아요. 그게 신종 만력 황제입니다. 만력제. 그리고 신종 만력제를 이, 여기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창덕궁에서 이거를 뭐냐 하면 대보단이라고 합니다. 숙종 때 세운 거예요. 왜? 황제를 제사 지내는데 왕이 해야지 신하가 합니까? 그죠?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해요, 송시열이. 아시겠습니까? 해요. 송시열이 하고 여기에다가 만동, 여기 대보단을 보세요. 1704년 숙종 30년 1월 10일 나라 신종 만력제 제사. 그죠? 창덕궁이죠. 자, 똑같이 1704년 숙종 30년에 어떻게 돼? 9월 달에 괴산 화양리동에다 만드는 거예요. 왕도 우스운 거죠. 송시열이 죽으면 권상하한테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알고는 숙종이 빨리 그 천보단을 딱 대보단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 권상하가 에잇이라고 화양리동에다가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냐고. 무슨 남북 분단이 그때부터 있었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처음에 강희 황제에게 쌀을 달라고 1698년에 요청할 때부터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오랑캐 놈들의 쌀을 어떻게 받아 먹느냐에 대해서 가면 그게 송시열입니다. 권상하고.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 송시열하고 권상하의 제자들이 반대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유상훈 정승하고 누가 이 최석정이 했다. 최석정이 누구예요? 누구의 손자입니까? 여러분 아까 그 남한산성 주합파 최명길의 손자가 바로 최석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최석정이 그거를 받고 자기가 그 뭐에 쌀 구휴를 전부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대보단을 이렇게 설립을 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송무원이하고 권상하가 최석정이는 제사 못 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다. 뭐 이래 됩니다. 송무원은 누구의 손자? 송시열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목숨을 건 노소론 당쟁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굶어 죽을 판국에 있는데도 당쟁이 계속됐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뭡니까 이게? 노론에 의한 색깔론이죠. 색깔론. 아시겠어요? 색깔론. 청렴 결백, 최석정이 어때요? 청렴 결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 왜? 송시열이 저거 집안은 먹고 살만하거든. 잘 살거든. 아, 백성들이 굶어 죽든가 말든가. 자존심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그래갖고 최석정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송무원이가 상소해서. 어? 나라를 팔아먹고 임금을 절하게 만든 역적의 손자다운 행동을 하고 있사옵니다. 이라고 했잖아. 아시겠습니까? 아니,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얘기하세요. 난 그런 거 사료에 못 찾겠는데 한번 얘기하십시오. 사료에 없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노론 세력들이 안 가르친 거죠. 사람들한테. 저거 잘못한 거 다 뺀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건 노선원 당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청백리가. 그런데 최석정이 요 여러분 구휼미를 1698년에 데리고 들어올 때 처음에 인천의 덕적도 항구에 내려가지고 그 덕적도 항구에서 다시금 어디로 갖고 들어왔다? 여러분 최초 제2차 집결지가 어디예요? 용산 한강진이 되겠습니다. 그때 최석정이라는 청백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상훈이라는 청백리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톨의 쌀도 어떻게 돼요? 사사롭게 퍼뜨려지지 않았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백성들을 구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그게 얼마만한 양이 오는지 언제 어디로 들어오는지 어느 배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눌지를 누가 결정하고 누구만 압니까? 조정 대신들만 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돼? 일단 우리 집안에다가 한 백섬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어이 뭐 아닌 척해. 다 뭐... 어머 어떤 사람 아마 이럴 걸 내 이강이 들으면 아이 뭐 그 바닥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있을 걸요 아마. 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렴결백한 두 정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을병대기근에서 좀 빨리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용산구 의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방청객 두 분께 괜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잘 모르시겠죠? 네. 예. 이런 거를 가르쳐서 그 엎드려 절 받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예. 우격 다짐 이런 말도 하고요. 예. 우리 이원익 정승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1634년 2월 달에, 여러분. 우리 부부는 2월 23일에 결혼했는데요. 예. 이원익 정승이 돌아가신 날은 2월 26일에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2월 26일에 결혼한다고 우기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와이프한테 한 죽을 때까지 욕들을 먹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 수요일이었거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수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휴일도 아니고. 예, 그럼 절대로 나를 기념하지 말아라. 서원도 세우지 말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어떤 교육도 하지 말라. 그 많은 환난을 관리하기만 했을 뿐 미리 예방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긴 나는 역사의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 말이 씨가 돼갖고 정말 아무도 몰라. 아무도. 심지어는 광명에 오리서원 가자고 하면 광명역에서 탄 택시기사 아저씨도 오리서원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케아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이케아 바로 건너편. 이케아는 하루에 2천 명씩 들어오는데 하루에 한 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왔어. 오리서원은.
오리 이원익 정승의 지도하에 심수경과 효민공 이경직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최명길과 최석정 그리고 유상훈 정승이 제자로서 탄생합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동산과 부동산, 움직이는 재산은 동산, 그죠? 현금 같은 거잖아요. 부동산은 뭐야? 건물 같은 거, 그죠? 모든 이익을 소수 양반들에게 독점시키지 말고 대다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그거였습니다. 공직자는 재화에 관한 정보를 백성들보다 먼저 알아낼 수 있을 뿐더러, 자, 이렇게 보시죠. 저하고 와이프하고 오늘 용산으로 들어오면서, 용산은 지금 개발 중이지 않는가? 어디에 땅을 사면 오를까? 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의원분들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미리. 여러분 우리가 왜 LH에 분노했습니까? 저것끼리 미리 해놓고 저것끼리 빚내가 사놔놓고 저거래가 개발되면 떼부자 되고 이거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여러분 외과의사가 왜 죽습니까? 왜 죽죠? 다음 날 무슨 게임을 할지 미리 알아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론트맨이 뭐라 그래? 네가 장기를 팔아먹든 장기를 씹어먹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단 뭐야? 게임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 정보를 공평하지 못하잖아. 그죠? 예. 대다수 백성은 알아낼 수 있을 뿐더러 주요 결정사항들의 결정권자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부패하기는 너무나 쉽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쉽고, 보십시오. 청렴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했던 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어사대장과 호조판서를 역임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다 보았을 때 그 사람이 호조판서로 재직할 때에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1000년 만에 딱 유일한 인물이 오리 이원익 정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쉬웠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집을 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집 한 채가 없어갖고요. 임금이 지금 광명에 가면 있는 관감당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집도 없이 초가 삼간에 비 새는데 요강에다 빗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국가의 공신인데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인조가 인조가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분명히 청년 결백한 건 쇼고 무슨 저게 금괴를 하나 숨기놓고 있을 끼다 그 찾아가고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조니까요. 바보잖아요 임금이. 여러분 이 인조 임금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렵지 않아? 세종은 자꾸 그런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인조라는 임금은 꿈에 나타날까 봐 겁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애가 좀 이상하잖아. 임금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 청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야. 그래요. 어떻게 이원익 같은 사람을 의심하는 거야. 저 분명히 저 뒤에 무슨 금괴를 하나 숨기고 있을 끼야. 하면서. 어? 안 먹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모은 게 얼만데? 이러면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해당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우려면은 무엇보다 뭐예요? 유능해야 됩니다. 제가 청렴 교육을 한참 진행하니까 그때 군부대에서 누가 오셔갖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원래 그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 강의 듣기 전에 내가 지금 옆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강의 장소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올라가면서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런 교육까지 들어야 되나 진짜 이러면서 올라가 소령 하나가 아, 이런 교육까지 들어야 되나 이러면 뭐 소령이라 해봐요. 내보다 나이 어리지 뭐 그래. 아니 내가 군대 있을 때 21살, 22살 때라 소령이 하늘 같았지. 한 40살 때가 보여 내보다 다 어리더라고 소령이. 아이고 뭐 마흔도 안 되나 아들한테 내가 그러고 있었네.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러고 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무궁화 하나 있어요. 소령이야. 그래갖고
이래 이제 올라가는데 걔 원래 그 여기가 그 옆에 있던 애가 청백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 뭔데? 청백리라. 원래 그 청년 결백한 것들이 다 무능해. 그래서 내가 교육에 딱 들어가서 어이 소령 니 일어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워갖고 수업시켰어요. 지금도 무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러고 그 국방부입니다. 거기가. 그 소령은 아마 그 나중에 뭐 70, 80대가 죽을 때 아마 가장 망신살스럽고 인상 깊었던 기억으로 저를 기억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아주 개망신을 줘놨거든. 어디서 감히 말이지. 백성들, 그리고 그 이익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려면 무엇보다도 뭐야? 청렴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청렴하지 못한데 뭐, 누구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패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자기 손가락 뒤집는 것 같아. 여반장이에요. 여반장. 그리고 주변의 부패한 관리들 찾기는요. 다반사예요. 말 그대로 뭐야.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처럼 흔한 일이라는 얘기야. 지 마음대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뭐야. 청렴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 안 그런 사람 찾기. 자 여러분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여러분 양심냉장고 주기가 쉬웠습니까 옛날에? 그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는 사람 찾는다고 이틀 동안 여러분 몰래카메라 하고 있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 근데 뭐 그때 또 이런 말 있었잖아. 일본에서 똑같은 걸 했더니 안 지키는 사람 찾는데 하루 걸렸다면서요. 예, 그만큼 뭐야 우리 국민들이 법규 이런 걸 사소하게 여기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고. 왜냐면 유능한 청백리. 청렴 결백한 사람은 무능하다고요? 그것이 오리정승의 가르침이자 이번 청렴 교육의 목적입니다. 유능한 청백리. 자, 여러분 청렴 결백한 사람은 무능하다고 하는 그 소령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리는 아무나 저지르니 유능해야 저지르지 뭐 이런 소리 있죠. 그게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서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가장 유능한 사람은 청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어떻게 돼? 역사가 이걸 자 최석정 처음 듣죠, 여러분들. 유상훈 처음 듣죠. 뭐야 이거 을병대기근 처음 듣죠. 경신대기근 처음 듣죠. 아니 경신대기근은 많이 알려졌어. 그 킹덤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경직 처음 듣죠? 심수경 처음 듣죠? 이원익 처음 듣는 분들 되게 많을걸? 지금 용산구의회 의원들 중에, 이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용산을 무대로 다 뛰었던 분들 아닙니까? 유능한 청백리를 역사 속에서 교육하지 않는 것, 그것이 노론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능한 청백리를 교육하지 않음으로써 청렴 결백한 사람은 모두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 아까 뭐야 호랑이만 잘 살고 그죠? 자 카메라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만 잘 살고 멧돼지만 잘 사는 세상을 꿈꾸지. 떡갈나무 벨트가 잘 살, 이게 울창해야만 호랑이 한 마리도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런 벼슬아치가 오직 율곡 선생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그 제자 이원익, 그 제자 심수경 이경직, 그 제자 유상훈, 그 제자 최명길, 최석정까지로 연결되는 이 중간에 또 홍명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용산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서 제가 요번에 뺐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 잘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유능한 청백리. 유능하고 청렴한 청백리의 모습.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실존한 인물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용산구의회
청렴 교육으로 마련했었던 시간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1시 반부터 그 3시 반까지인데 원래 뒤에 분을 위해서 제가 3시 25분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4분 저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습니다. 청렴 교육에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도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불러주신 용산구의회 우리 13분의 기초의회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용산구에서 더욱 청렴한 행정으로 많은 귀감이 되시기를 보여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정말 한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